만약에 이런 제재가 풀려서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개발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네, 일단 핵 추진 항공모함을 왜 어떻게 할 거냐부터가 좀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핵 추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전소에나 쓰고 있던 원자로를 이제 작게 만들어가지고 탑재를 하면 굉장히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원자로를 탑재를 해가지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 해결돼가지고 확보가 된다면, 사실은 뭐 얕은 생각입니다만 항공모함보다는 잠수함에 쓰는 쪽으로 더 먼저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항공모함의 핵 추진을 사용을 한다면 잠수함처럼 오랫동안 뭐 공기가 없는 데서 사용을 한다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항공모함을 움직인다는 목표 때문에 핵 추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좀 더 클 텐데, 당장에 그런 아주 거대한 항공모함을 유지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먼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잠수함 관련해서도 저 핵 추진 뭐 잠수함 관련된 요소 기술들이 비닉 사업으로 뭐 좀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 좀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뭐 비닉 사업이다 보니까 전혀 일반인한테는 공개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원자로를 막바로 함정에 실을 수도 없이 훨씬 더 컴팩트해져야 되고, 또 함정에 설치하려면 육상에서 전혀 고려 못했던 함정의 운용 요구 조건, 수중 폭발에 견뎌야 된다든지 함운동에 의해서 경사 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잘 견디는지 뭐 기타 등등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극복해야 될 부분이 많겠죠. 그러니까 국내 기술 수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간다고 했을 때도 가용한 예산은 얼마고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우리의 연구 인력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뭐 몇 개월이 걸릴 거다 이런 건 사실 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 재래식 항모부터라도 차곡차곡 운영을 해야지 그 거기서 어떤 그 운영의 그 데이터가 쌓이고 설계 기술도 쌓여서 가지 않을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간접적인 답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가 좀 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정출연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뭐 잘 보셨겠지만 맨하튼 프로젝트가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정권을 흘리들 수 있었던 어떤 정부나 또는 다른 관에서의 어떤 관료적인 어떤 통제를 차단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료적 통제를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잘 막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국은 안타깝지만 말은 지금 뭐 국방과학혁신법에 의해서 성실실패를 용인하자 하지만 아직도 기술 개발을 하면서 실패가 나왔을 때 그거를 아 이건 기술 개발의 한 과정이다라고 용인해주는 그런 성숙된 문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핵 추진 체계 확보와 연계된 핵 연료 확보와 연계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굉장히 선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좀 지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내부적인 노력은 좀 지속적으로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다 보니 또 궁금해지는 게, 미국은 그러면 곧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공모함을 자체 개발해서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재선 가능성이 좀 다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개인적인 거래적 성향으로 인해서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한 역할 확대 또 기여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트럼프가 되지 않더라도요,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이 한미 동맹 강화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로서의 역할 제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항공모함 확보는 한미 연합 방위력 제고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